아, 그리고 내가 방송에서 후원을 하라고 하는 게, 뭐, 그게 구걸이라고 하는데, 존나 어이가 없어, 진짜. 그게 왜 구걸이야? 방송하면서 돈 벌겠다는데, 돈 달라고 하면 안 돼? 방송에서? 돈 달라고 하면 안 되냐고. 그리고, 난 된다고 생각하거든? 어차피 나는 니네랑 말이 안 통해. 알겠지? 그러니까, 말을 걸지 마, 그냥. 내 방송에 기어 들어오지 마. 근데 지금 내 방송 4명밖에 안 보고 있거든? 그리고 또 구걸 맞잖아요. 이런 개소리를 한다니까? 미안한데 구걸은 네가 사는 게 구걸이야. 네가 태어난 게 구걸이야. 그딴 식으로 하자면. 어? 뭐가 구걸이야? 애가 아까도 또뭐 그럼 굳이 이런 구걸 방송을 왜 키는지. 그러면 내가 또 다르게 말할게. 니는 구걸하는 방송에 왜 돈을 안 내고 쳐봐? 구걸 뜻 몰라? 근데 구걸의 뜻을 모르구나. 야, 내가 구걸의 뜻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가 갑자기 구걸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시군요. 킥킥킥킥 거리는데? 진짜 제 대가리에 총 맞았니? 어? 구걸, 그러니까 내가 구걸을 한네 말대로, 네 말대로 해보자고. 그냥 구걸하는 방송에 왜 기어쳐 들어오냐고. 어? 구걸이란 게 돈을 달라. 돈을 달라. 돈은 주세요. 제발 주세요.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지. 근데 이런 방송에 돈도 안줄 거면서 왜 들어와가지고 채팅을 치냐고. 어? 구걸하면 무조건 후원해야 되나? 어. 당연히 해야지. 해야 되는데?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너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구나. 그러므로 너는 차단이야. 너는 쓸모가 없어. 미안한데 니는 어차피 인생 있잖아? 너는 어차피 망할 거야. 알겠지? 너는 뭘 해도 안 돼. 알겠지? 너는 그냥 답도 없는 인생이야. 넌 돈도 안 되고 그냥 쓸모도 없어. 그리고 아까 뭐라 했지? 유튜브로 후원은 안 되냐고 뭐라 뭐라 했지. 그리고 너 방금 계속 막 웃긴 했지. 웃는 거 미안한데 공짜 아니거든. 내안 보고 막 웃었지, 니가. 그럼 그거 계급이 내놔. 나는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야. 그리고 뭔 얘기 중이었지? 아, 몰라. 기억도 안 나. 그냥 너는 쓸모가 없어. 알겠지? 그냥 나가. 차단, 너도.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차단이야. 쓸모없는 것들.